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정도 실착해보고 추천드려도 되겠다 싶었던 여름 긴팔 셔츠 그리고 바지 제품군 추천드리면서 여름 틈새 코디 꿀팁들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 생각에 무더운 여름까지 긴팔 셔츠를 고집하신다 하신다면 린넨 셔츠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린넨 100% 셔츠는 구김도 많이 가고 그 구김을 멋으로 승화하기까지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린넨 100이 아닌 다른 원단이 섞인 제품을 입어주시면 돼요. 린넨 그 특유의 텍스처감과 내추럴 오가닉한 맛은 살려주되 터치감이 굉장히 찰랑찰랑 살에 닿는 터치감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물론 구김이 있긴 하지만 린넨 100보다는 적고요. 오픈 카라 디테일이 들어가줘서 좀 더 시원해 보이는 맛도 있습니다. 긴팔 셔츠를 고집해주시되 저는 무더운 여름에 진짜 30도 이상의 무더위에는 소매 셔츠를 꼭 걷어올리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데는 컬러웨이가 무려 14가지 다양하니까 나는 긴팔 셔츠를 여름까지 주고 장창 뽕 빼겠다 하신다면 다양한 컬러웨이로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이즈감 한번 보시라고 모델별로 착시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모델들의 스펙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Stalkers.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출근용, 전투용으로 입고 다니는 팬츠도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이름은 먼데이 파자마 팬츠. 말 그대로 월요일 출근하는데 파자마 팬츠. 그런 맛. 유료 광고 떴지만 실제로 입고 다녀서 당당하게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이 바지도 린넨 코튼 레이온으로 내가 말한 이 셔츠랑 그대로 입으면 그냥 찰떡 쭉 흐르는 느낌. 쫄랑쫄랑 하지만 린넨 맛은 내고 턱이 잡혀있고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지만 엄청 좁아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벙벙한 팬츠. 허리는 밴딩 처리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크롭된 기장감으로 나왔는데 이게 개인 스펙에 따라 크롭한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고 참고하시라고 저희 3명의 사이즈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구매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크롭한 기장 팬츠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 계셔. 그런 분들을 위한 롱 팬츠. 얘는 이름이 세르데이 파자마 팬츠. 토요일 잠옷 바지? 같은 원단감으로 시원하고 찰랑감은 유지되되 롱한 기장감과 밑단에 좀 조일 수 있는 버튼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게 입는 것보다 이거 살짝 조여져가지고 약간의 볼륨감을 주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저희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여름 스타일링 꿀팁을 살짝 맛보기 알려드릴 건데요. 여름에도 긴팔 상의를 고집하셔야겠다 반팔 셔츠 뭔가 성에 한찬다 하신다면 크롭한 팬츠를 입으셔야 좀 시각적으로 좀 시원해 보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살이 보이면 보일수록 시원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하지만 크롭 기장감 팬츠는 다리가 길어 보인다거나 비율이 좋아 보인다 이걸 너무 원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에 시티보이 무드, 리조트 무드 이런 거 트렌드니까 빼입 하셔가지고 내 다리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게 하면 되는 거야. 요런 크롭한 기장감의 팬츠에 긴팔 상의를 입어주신다? 그러면 소매는 그대야지. 살이 보이면 시원해 보인다. 그리고 크롭한 바지를 선택하셨다. 내 다리 길이에 대한 욕심을 버려서 너입을 하잖아요. 오히려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롭한 기장감 어벙하게 빼입을 하시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갖고 계신 크롭한 팬츠의 기장감이 뭔가 어딘가 어정쩡하다 싶으실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땐 과감하게 수선을 씌거나 롤업을 해주세요. 발목이 딱 드러나야 돼. 그래야 조금 더 시원해 보여. 그리고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여름 코디 꿀팁은 밝은 컬러들로 매칭을 해라. 이때 진짜 좋은 건 바로 크림 컬러류의 팬츠예요. 물론 블랙 바지에 상의를 좀 밝게 가주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팬츠랑 밝은 상의까지 매칭해주면 더 시원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무서운 여름에 블랙을 사용을 하신다면 블랙에 블랙 아니면 그레이, 뭐 내추럴한 오트밀 이런 컬러감을 입어주실 때 조금 더 분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크롭한 기장감의 팬츠를 입었을 때 이거 양말을 신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날씨가 아직 안 더워 양말을 신고 싶어 하시나면 양말을 신으셔도 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발목이 보여야 시원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코디가 있다 하면 크롭한 기장감의 팬츠에 부피감이 큰 신발을 신는 것. 부피감이 좀 작고 얄쌍하고 혹은 살이 좀 드러나는 슬리퍼 이런 걸 신어줘야 좀 더 시원해 보이거든요. 이 꿀팁은 크롭한 기장감의 바지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롱한 기장 바지에도 사용돼요. 롱한 기장감의 팬츠 발목이 안 보이잖아요. 아, 나 이거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 되게 변태스러울 수 있지만 살이 보이면 보일수록 시원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발가락 노출을 해주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렇게 시원해 보이는 여름 코디 꿀팁을 살짝 맛보기식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저 잠깐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노블리에서 긴팔 셔츠는 비록 추천했지만 신상 반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기본 카라, 오픈 카라, 그리고 레이스까지 나오니까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레이스 맛있더라고요. 저 레이스 안에
살색이랑 비슷한 티셔츠 입으면 멍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유령 광고 표시가 떴긴 했지만 진짜 실제로 열심히 착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추천드리는 긴팔 셔츠와 바지들을 추천드려 봤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여름 코디 꿀팁도 사용하셔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제품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할인에 들어가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렸으면 당당하게 입어보시라 권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린 요 긴팔 셔츠 10분께 이벤트로 나가겠습니다. 컬러 사이즈 선택 가능!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당당하게 열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해! 좋아! 시원해! 안녕! 안녕!